블루베리랑 밤리버 스프레드? 밤리버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풀떼기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블루베리 좋아해서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을에 바구에서 주문한 거 왔어요. 짠! 헬로키티 안경집을 구매를 했었습니다. 이게 두 번인가 솔드아웃 돼가지고 세 번째에는 프리오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을 했고, 제가 안경을 평소에는 쓰지 않는데 밤에 늦게 운전할 때나 이럴 때는 좀 눈이 피곤할 때 이럴 때는 안경을 쓰는 편이거든요. 그 안경을 담아다니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에 벨크로로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가 자석으로 이렇게 똑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너무너무 귀여워요. 이
이번에 꽃마에서 익힘김치라고 10kg를 판다고 이메일이 한번 왔었거든요. 김장을 할까 고민했는데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도저히 김장할 그 체력이나 타이밍까지는 나지 않아서 그냥 김치 사 먹기로 하고 10kg짜리 하나 주문을 했습니다. 요거는 제 돈 재산입니다. 익힌 김치는 처음 먹어보는데 예전에 주문했던 거 다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꽃마에서 파는 거니까 맛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주문을 했습니다. 맛이 어떨지 제일 궁금한데 조금 잘라서 한번 먹어볼게요. 맵지 않고 엄청 짜지 않고 맛있네요. 조금 더 익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생김치에 가까운 느낌? 카라멜 시나몬 스프레드 맛있을 것 같아요. 오, 생각보다 질감이 엄청 그 뭐라고 하지? 러니한 질감인데 뭔가 아이스크림 위에 뿌려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이거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사올 때까지 아껴둬야 되겠어요. 엄마 보여줄까? 요거 나왔어. 얼마 전에 미츠바에서 오뎅 사왔거든요. 요거는 오징어랑 파가 들어간 거고 요거는 생강이랑 문어? 모두무무? 이렇게 사왔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요거는 이미 다시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다가 사실 우동까지 넣으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넣은 것 같네요. 계란. Did you shake when you're coming up? 아니요. 나 오는 거야. 오, honey, I have something to show you today. Look at my stats. Look what I did today. I don't know if you can see. Look what I did. What's that? Yeah, mile intervals. That's a tough exercise. Tough ass. Try to get that. The 1 mile? Yeah, 1 mile intervals. Those are hard. And you know what? That's actually my 10K speed. And I mean, honestly, I'd probably say you can do like 1,200 meters or some 3/4 of a mile, but miles a long way. Quality over whatever.
Then 1200 is my opinion. But time looks good.이거 열었어야 되는데 안 열었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개 열 거예요. 체리 하이비스커스 스프레드.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 체리는 대부분 다 맛있더라고요. 미라클 플럼 스프레드. That name we just start watching. I don't know. I forgot the name of it. You saw an episode one? Yeah, I didn't. I just stopped when you left. I don't know where you went. Oh, we're not that far. We're oh that like little bit. Stop. Yeah. Oh yeah, right there. Stop. Good morning, 토요일이거든요. 롱런을 가야 되는데 지금 한 8시부터 비가 올 예정입니다. 부슬비가 아니라 비가 꽤 강하게 오진 않지만 좀 많이 올 것 같아요. 가기 싫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가고 싶다. 롱런이야. 진짜 비 안 오면 그래도 그냥 갈 것 같은데. 비 오나? 8시부터 비 온다는데? 적어도 2시간 반. 아, 아니, 그러니까 8시부터 비가 오는데 오늘 하루 종일 비 온다는데? 근데 오늘 적어도 2시간 반은 밖에서 뛰어야 된단 말이지? 쫄딱 젖으면서 뛰고 싶지 않아. 가기 싫다. 브라이언이 가서 3개월짜리 짐 등록해라 이러는 거야. 아, 근데 그것도 너무 귀찮다. 어떡해. 아, 이래서 변수가 제일 싫어. 여름이 나은 것 같아. 차라리 더운 게 낫지, 추운 것보다. 아닌가? 추운 게 낫나? 더운 게 낫나? 추운 게 낫나? 추운 게 나은 것 같긴 한데 너무 추우면 그건 또 별로야. 차라리 더운 게 낫... 아니야, 더운 건 또 싫지. 더우면 또 하기 싫어. 맨날 봄, 가을이었으면 좋겠다. 오렌지 구워봐 라임잼입니다.
오늘 진짜 유난히 가기 싫은 날이었는데 갔다 왔습니다. 트레드밀에서 13마일 어떻게 뛰나 했는데 뛰고 왔어요. 뛰니까 뛰어지네요. 요거 먹으려고요. 확실한 거는 진짜 이렇게 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날 박차고 나가서 하고 오면 진짜 뿌듯한 것 같아요. So one of my friends in math class, they were like, oh, I heard that my brother's friends has like this friend. And no, wait. Evelyn, some boy actually told you he likes you? Not yet. Not yet, but you're pretty sure? Oh, I know as well. I've seen this boy before. You know what? I don't trust anything. You guys break up in like 4 days. 2 days. Yeah.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저녁 10시가 다 돼가는데 이제 어드벤트 캘린더를 엽니다. 오늘 이튼이 발리볼 토너먼트를 갔다 왔거든요. 8시 반에 가가지고 한 2, 3시쯤이면 오겠지 이랬는데 자꾸 팀이 이기고 이기고 이기니까 계속 이제 시합이 늘어나더라고요. 결국에 마지막 시합이 5시 30분이어서 그것까지 하고 집에 오니까 뭐 7시였는데 저녁도 못 먹어가지고 저녁 먹고 막 이러니까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벌써 10시예요. 오늘이 진짜 순삭했어요. 한 일도 없이. 이거 빨리 열어볼게요. 피치 민트 티입니다. 오늘 지금 생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배에 따끈한 거 대고 앉아있고 제가 그 뜨개질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걸 얼마나 한지 보여드릴게요. 그거와 동시에 슬픈 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꽤 많이 했거든요. 짜자잔. 진짜 많이 했죠. 이게 이제 여기 팔 부분을 이렇게 딱 들어간 그 줄여지는 부분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만들고 이렇게 딱 대보니까 제가 원하는 사이즈보다 조금 작은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라지 사이즈를 만들고 있는데 저는 좀 완전 풍덩한 좀 완전 오버사이즈의 스웨터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티를 이렇게 한번 대보니까 좀 루스하게 맞지만 좀 이렇게 좀 붙는 티랑 비슷한 넓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다가는 다 만들고 나서 슬림핏 스타일의 스웨터가 완성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이거를 풀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개 볼 뜨고 이게 지금 네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이나 했는데 사실 이 중간쯤에 뜰 때 보통 뜨게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그 실수한 게 있거든요. 제가 여기 밑에 보면 여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이 부분이 애매한데 한 여기쯤 떴을 때 그걸 발견해서 이걸 풀까 고민을 했었는데 풀지 않고 계속 떴거든요. 그런데 이만큼 뜰 때까지도 계속 제 눈에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사이즈도 제가 원하는 것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아서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계속 하다가는 뭐 옛날 같았으면 정말 슬펐을 것 같은데 요즘에 진짜
이거 뜨는 재미 진짜 뜨개는 뜨는 재미가 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이거 다시 다 하고 나도 이만큼 다시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그렇게까지도 슬프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막 꾸준히 앉아가지고 지그시 막 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줄씩 했는데도 이만큼 떴거든요. 그래서 마음 잡으면 금방 뜨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아쉽진 않습니다.